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 주변에 제이홉 씨를 아시는 분들께 그냥 제이홉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야? 그냥 이렇게 물어봤을 때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다. 아이고. 이게 착하다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거면 얼마나 착한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그냥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시죠? 아유, 아유. 어떻게 보면 물론 저한테는 너무 한회한 회가 팔레트 게스트분들을 모시는 게 소중한 만남의 자리거든요.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즐겁기도 하고. 근데 사실 게스트분들 입장에서는 꼭안 그러셔도 돼요. 스케줄인 거잖아요. 그러면 꼭 그렇게 전력을 다해주지 않으셔도 정말 저는 되게 충분히 너무 이 시간이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이홉 씨가 저희 스케줄을 참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일관적으로 겸손하시고 너무 아유, 착하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신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